자, 오늘은 하위티어에서 굉장히 티어 올리기 쉬운 날먹 동선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동선은 선내들 시작해서 벽 넘어가서 카정하는 동선인데요. 자, 이렇게 벽을 넘어가서 저 바텀이 보이죠? 아래 니시를 했다는 거고, 그라가스가 그러면 두꺼비 먹고 있을 확률이 크다는 거 먹고 있죠? 네드 평타 먼저 붙인 다음에 따라가 줍니다. 대충 때려주고 풀까지 빼주고 시야를 지워가서 일단 그라가스가 니달 위치 모르게 해줍니다. 그 다음에 그라가스가 이러면 니달이가 두꺼비 먹는 줄 알고 빠지죠? 이때를 노려서 잡아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바텀에 바로 상황이 나와서 바로 벽 넘으면서 붙어주고요. 수학 먼저 터뜨리고 네드로 수로 묻힌 다음에 둘 다 잡아줬습니다. 잡고 나서는 이렇게 라인 같이 밀어주고 움직이는 게 확실히 좋아요. 집탐 잡아주고 미드 들려서 피갱? 피갱 좀 다녀봅시다. 이거 피갱한 다음에 바로 그라가스 카정할 생각으로 주도권 잡아주는 거예요. 미드 주도권이 있어야 카정을 손쉽게 칠 수 있으니까. 네, 그라가스 정체 보이고 이런 거 바로 싸워줍시다. 야수가 올라오긴 하는데 그냥 싸워주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선내비고 그라가스 2레벨이기 때문에 빠진 척 하다가 앞으로 가서 그라가스 잡아주고 부시 패시브 이속 통해서 빠져주고요. 솔방울로 넘어가서 생존. 이렇게 카정을 하더라도 자기 정글은 챙겨주는 게 좋아요. 자기 정글을 일단 챙겨놔야 레벨링도 앞설 수 있고 또 적팀이 들어와서 먹으면 성장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적 정글 먹고 나서는 우리 캠프도 빠지지 말고 돌아주고요. 또 바텀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이 바위계 시야를 벽 넘어서 넘어가면은 이게 적팀 입장에서 안 보입니다. 다이브 각에 창 던져주면서 압박해주고 안전한 위치 잡아야 돼요. 적 정글이 오면 빠져야 되니까. 타워까지 맞아주면서 전원 생존하면서 마무리했고, 네, 적 캠프 다 먹으면서 성장 차이 계속 벌려줘야 돼요. 그냥 말려 죽이는 거예요. 그라가스는 블루까지 한번 욕심내보고요. 불 먹고 두꺼비까지 먹으면서 그라가스 완전히 말려주면 됩니다. 또 아래에 갱각이 한번 보이네요. 가줍시다. 서폿이 지금 탑에 올라가 있긴 한데 두 명이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. 창 날려주면서 바로 한번 들어갔다가 깃털 점프로 피해주고요.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. 계속해서 정글목 돌려주는 건 잊지 마시고 이렇게 시간 남을 때마다 정글목 다 잡아주면서 차이 벌려주는 거고요. 이제 2150원 모아서 밤의 수학자 사서 집 가는 걸 목표로 해봅시다. 돈이 많을 땐 최대한 싸워주지 말고 미드 미는 거 기분 나쁘니까 견제해주고 그라가스가 위에 있을 거니까 가지 말고 좀 각을 봅시다. 그라가스가 나오네요. 근데 나미한테 다 썼는데 후로 잘 빠졌으니까 별 상황은 안 나올 것 같네요. 그리고 밀어내고 전령까지 먹어주고 크산테도 한번 바람만 주고요. 다시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긴 한데 그래도 정글을 다 먹고 쿨타임 돌려주면서 집 가는 게 정글목을 다 먹고 집 가는 게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긴 한데 탑 상황이 좋으니까 한번 크산테가 한 라인 더 밀면 잡을 생각으로 여기서 집 가줍니다.
집에 갔다 왔고요. 용까지 먹을 생각으로 강가 쪽 시야 잡아주고요. 강간을 먹고만 있어도 야소가 창이 맞았으니까 한번 전멸W 각 실패 실수했어요. 그래도 그라가스 잡아줬으니까 사실 여기서 전력만 풀어주고 용 쪽으로 가는 게 좋았을 텐데 이거는 무리하게 밀지 말고 용으로 가는 게 더 좋은 판단이에요. 이건 제가 실수한 거여서 슬슬 그라가스나 저팀 백업이 올 것 같은데 맞고 에라가스 공 맞았지만 카시가 공으로 백업해줬고 이러면 다이브까지 압박해줍시다. 타워 밀게요. 뭐 게임은 여기서 끝난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해주고요. 이런 식으로 날먹던 선 이용하시면은 티어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거